자, 모의고사 29번 문제는 어법 문제야. 모의고사에서 어법은 참고로 한 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나오는 패턴들을 보면 사실 몇개안 돼. 나오는 어법 문제들은 패턴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일단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너희가 막 꼼꼼하게 주제 찾고 할 필요 전혀 없잖아, 그치? 그냥 각각의 보기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문제지? 하는 것만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도 봐라. 제일 첫 번째로 지금 보기 1번에 tha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신 뭐지? 그러니까 너희가 볼수 있는 거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지라고 봤는데 that 뒷부분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고 일단 만약에 완벽한 문장을 이끌고 있다면 이게 접속사 that일 거고 접속사 되시면 하는 역할이 뭐 얘를 명사절로 만들어서 명사절이면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같은 그런 명사 역할 하겠지. 그런 대신 이제 쓰임이 맞느냐 뭐 그런 거 봐주면 될 것이고 혹시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면 여기는 관계대명사 자리이니까 그럼 관계대명사 대시 맞나? 혹은 앞에 선행사 없기 때문에 여기 관계대명사 was은 아닌가? 뭐 그런 거 봐주란 이야기야. 그런 문제인 거. 2번에 allow 이 뭐야? 동사 원형이 문장 맨 앞에 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어. 맨 앞에 동사 원형이 맞으려면 이거는 뭐여야 되니? 명령문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뒤에 본 동사가 없으면 돼. 얘가 본 동사이려면 뒷부분에 본 동사 없으면 돼. 그런 식의 본 동사 문제. 혹은 아니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명사 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뒤에 본 동사가 따로 있겠지. 그래서 본 동사, 준동사 물어보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지 너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다. 3번에 are, 얘는 무슨 문제야? 이게 수일치라는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동사인 are에 대한 주어를 제대로 찾으시오. 보통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뭐 이렇게 복수형 명사 있는데 당연히 얘가 주어가 아닐 것이니까 그렇게 찾으면 되고 얘도 to 부정사 같은 부분에 줄쳐져 있으면 그러니까 준동사잖아.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같은 준동사에 줄쳐져 있으면 일단 본 동사는 그럼 따로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본 동사 한개 찾아주고 본 동사는 여기 따로 있으니 준동사가 맞긴 맞는데 그렇다면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처럼 투부정사를 쓴게 맞는가? 그런 준동사의 쓰임 보라는 거야. 마지막 5번은 부사잖아, 딱 봐도 그치? 그러니까 부사에다가 이렇게 줄이 쳐져 있으면 부사가 맞냐 혹은 형용사 아닌가 하는 그 문제야. 그래서 패턴은 이렇게 일단 알고 가자고 쌤이 한 번씩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요런 5개. 그래, 우리 뭐 자주 나오는 어법 문제 뭐한열뭐 두어 개 중에서 벌써 여기 막 5개 다 봤어.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야. 지금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자. 1번에 이 대신 그럼 이 문장을 볼까? although라고 해서 비록 뭐뭐이지만 하는 although절 여기 콤마까지 요건 although절이니까 요거는 빼고 요거를 빼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문장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면 주어는 뭔가요? The most important is instruction 하는 얘가 주어인가 봐, 그치? 가장 중요한 어떤 instruction, 뭐 지시사항, 뭐 가르침, 뭐 이런 거야. 얘가 주어고요. 뭐 to begin with 이런 거는 우선 먼저 하는 이런 애들은 빼고요. 자, 그러면 얘가 주어이고 그 뒤에 동사는 is라고 있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뭐이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 이다라는 비동사 뒤에는 주어랑 같은 보어가 나와야지, 그치? 주어는 뭐뭐이다 그랬으니까 is 뒤에 보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that 뒷부분에 문장이 완전하면 명사절, that 절 맞네. that 뒤에 문장 완전한지 보자. They are not toys. 일단 이 부분 완전해요. and 하고 that 절한개더 있네. 또 they must be looked after. 둘다 완전한 that 절, that 절. 그러니까 여기는 접속사 대시 맞겠다. 이거 뭐 하는 접속사 대시다? 참고로 요 that 절은 is라는 요 동사 뒤에 보어 역할 하는 대절, 그치? 명사절이고 보어 역할을 했다. 참고로 and 뒤에 대절은 한개더 있더라. 요렇게. 그래서 1번에 맞다라고 확인을 하고 넘어갔고요. 2번도 봐라. 2번에 정말 명령문으로 쓰여서 allow라고 동사 원형 쓰는 게 맞으려면 그 뒤에 진짜 본 동사 같은 거 없어야 돼. 한번 쓱 볼까? Children time to부터 쓰니까 동사 아니고요, 그치? Handling, playing 당연히 동사 아니고요. 뒤에 봤더니 동사 역할을 하게 생긴 거 없네. 무슨 ing나 to만 보이지 본 동사가 없지. 그러면 2번 얘가 본 동사가 맞다는 거지. 즉 원형으로 써서 명령문으로 쓰는 거 얘도 맞았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에 are이라는 이 동사 이거 주어 뭔데요?
얘들아 문장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치? Finding different ways to produce sounds. 여기까지가 그럼 주어란 이야기인데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 중에서 진짜 주어에 핵이 되는 단어 한 개만 찾아봐. 항상 수일치할 때는 그 단어 한 개 찾는 게 관건이야. 어떤 단어니? 제일 앞에 있는 동명사 finding 얘잖아, 그치? 얘가 지금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야.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 같은 준동사가 주어 역할에 그럼 우리는 무슨 취급하니? 단수 취급하니까 이게 are 아니고 정답은 is. 그래서 어법 중에서도 굉장히 쉬운 수일치 문제였어. 수일치 문제는 참고로 지금처럼 동명사나 투부정사 같은 명사구가 주어일 때 혹은 야 명사절도 되게 많잖아. 어떤 거 있어? 대절이라든지 관계대명사 왓절도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의주동하는 간접의문문 있지.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사절. 걔들도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해서 주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 심지어 너희들이 배운 whether절도 가능하잖아. 뭐뭐 인지 아닌지 가 해서 whether절도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주어 역할하는 명사구나 명사절 얘들은 다 주어로 쓰이면 단수죠. 뭐 기억해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걔들이 다 단수더라. 그런 경우 있고 아니면 주어는 그냥 명사라서 뭐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눈에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대신 주어랑 자리가 좀 멀리 떨어진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 왜 멀어요? 여기 그냥 주어인 더 북이 그냥 명사잖아, 그치? 이게 단수인 거 너무 뻔한데 근데 그냥 명사인 더 북이라는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뒤에 막 되게 길게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꾸며주는 말들 물론 관계대명사 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분사구 뭐뭐를 하는 아니면 뭐뭐 된 같은 ing나 pp 같은 아니면 무슨 전치사구 on 어쩌고 in 어쩌고 이런 전치사구가 쫙 달려있거나 등등등 좀 전에 했던 또 투부정사도 형용사적 용법으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밀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사인 주어를 꾸미는 말들이 뒤에 막 쫘라락 붙어있어서 주어랑 동사 자리가 멀어진 이런 케이스들 어떤 꾸며주는 표현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정리되어 있으면 좋아.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의 문제였고요. 답은 나왔겠지만 4번은 뭐다? desire이라는 이 동사의 목적으로는 자, desire 동사가 있네. 여기서 명사구나. desire이라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find 하겠다는 그런 욕구 요거 무슨 용법? 투부정사에 좀 전에도 했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역할 그거 하잖아. 그거 투부정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 그래서 요 준동사의 쓰임도 맞았고요. 마지막에 5번. 자, 여기 지금 부사 썼는데 너희는 일단 이렇게 생각할 거야. 바로 앞에 있는 become은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요. 2형식 동사가 뭔데요? 뒤에 보어를 가지는 거고 보어 역할은 누가 해? 얘들아 보어 역할 누가 할 수 있어?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become 뒤에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 와야 되는데 얘 부사인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become이라는 동사의 보어 자리인가? 아니요, 보어 어딨어? 여기 있네. 너희가 뜻을 몰라도 ant나 ent로 끝난 것들은 형용사 꼴이다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겠다. 그러면 become의 보어는 형용사인 relevant 여기 있어. 그럼 그 앞에 이제 붙어있는 얘는 뭐냐? increasingly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보어 역할하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맞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너희가 여기는 보어 자리야 혹은 뭐 5형식에서도 목보 자리야 그러면 여기 형용사가 되지 부사는 안 돼 이거 알고 있지. 근데 실제로 시험 쓸 때는 이 자리에 줄쳐놓기도 하지만 요 자리에 쓰인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는 이 앞에 붙을 수 있잖아. 그 부사 자리에다가 이렇게 줄쳐놓는 경우들이 꽤 있어. 그러면 너희가 막 급하게 하지 말고 이거 look 감각동사인데 그러면은 형용사 써야 되는데 여기 웬 ly 땡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뒤에 진짜 보어 노릇하는 형용사 있을 수 있으니 거기까지 확인해줘. 그래서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맞았다. 그래서 어법 문제는 이렇게 내용 전혀 몰라도 이렇게 보고 너희가 3번 고를 수 있었고 우리는 그래도 해석 한번 해보자. 어떤 내용인지 자 볼게. 일단 although절로 시작을 했으니까 비록 뭐뭐이지만 여기까지 although절 해석해보자. 비록 there is는 뭐가 있다 이 말이죠. 보통 correct way가 있지만 correct는 올바른 방법이야. 물론 방법은 투부정사가 뒤에서 많이 꾸며주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전치사 of를 써서 뭐 of는 전치사니까 참고로 뒤에는 동명사 꼴을 썼겠죠.
holding 하는 and는 뭐 연결하니? 그리고 playing 하는 요 동명사 두 개 연결하는 and였어. 비록 잡고 연주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지만 이랬는데 뭐를 잡고 뭘 연주해? 뒤에 나온다. musical instruments.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소재는 뭐다? 악기 이야기를 하나 봐. 첫 문장에서 항상 소재는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악기를 잡고 연주하는 올바른 방법이 비록 있지만 자, 그런데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to begin with 붙여서 그냥 우선적으로 먼저 우선 뭐 이런 뜻이야. 항상 이런 것들은 덩어리째 기억하자. 우선 먼저 하는 그런 뜻이다. 자, 하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대절이다. 대절이 뭐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 그랬으니까 너희는 이 대절 중요한 내용으로 기억해야 돼. 주제 같은 거일 수 있으니 보자. They are not toys. 여기서 they는 누군데요? 이런 거 항상 찾으라 그랬죠. 여기서 they는 당연히 이거지 뭐 musical instrument. 그치? 이건 거 알겠지? 그것들은 장난감이 아니다 라는 것. 그리고 또 뭐? They must be looked after. 그것들은 즉 악기들은 look after 되어야만 한다. must 해야 한다 뒤에 이걸 수동태로 쓰니까 BPP, must BPP야. 즉 look after 이렇게 보살피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좀 보살펴줘야 된다. 관심 기울여줘야 된다. 주장하는 바 다 나온 거 아니야? 악기는 장난감이 아니고 악기는 이렇게 좀 잘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건가 봐. 자, 그러더니 이제 명령문 나와. 명령문이면 이 사람 정말 하고 싶은 말 주장하는 바가 명령문이나 must나 should 같은데 나와 있다 그랬어. 자, allow, 하게 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allow 보면 어머 얘 대표적인 5형식 동사인데 어머 자, 그래서 목적어 뒤에 뭘 쓰니? 목보호를 쓰잖아. 그치? 아이들에게 잠깐만 얘는 또 4형식으로 쓰였노. 정말 아이들에게 허용해라 이 말이다. 아이들에게 뭐를? 시간을 좀 허용해라, 허락해줘라. 뭐 할 시간이요? 여기는 to 부정사 time 뒤에 있으면 내가 100% 이거라 그랬지. 시간을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explore 할 시간이요. 탐험할, 탐구할. 뭘? ways of handling and playing. 또 ways of 나왔네. 뭐 하는 방법이요? 뭐 하는 방법? 이거 다루다야. 그리고 play 여기선 연주겠지. the instrument 이게 악기였잖아. 그치? 악기를 이렇게 다루고 악기를 연주할 그 방법을 탐구해 볼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래. 얘들아 이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연주하는 거야. 이렇게 바로 가르치지 말고 애들이 일단은 한번 이렇게 좀 탐구를 해보도록 탐험해 볼 시간을 주래. for themselves는 뭐더라? for 플러스 재규대명사는 스스로잖아. 직접. 그치? 애들이 스스로 직접 자기들이 이걸 탐구해 볼 그런 시간을 좀 줘. before 뭐 하기 전에 showing them. 여기서 them 악기 아니죠. 여기서 them은 누구니? 요거는 이제 아이들인 거 이런 거 알아야지. 아이들에게 쇼하기 전에, 보여주기 전에. 보여주다라는 쇼가 가르쳐주다, 알려주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알려주기 전에 먼저 애들이 직접 스스로 한번 이걸 핸들링 해보고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좀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오. 명령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 필자의 주장이야. 주장하는 바기 때문에 만약에 주제를 찾거나 요지를 찾거나 이런 문제라면 너희는 이미 요지가 나왔어야 돼.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finding으로 시작해서 얘가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니까 찾는 것은 이래야지. 뭘 찾는 거? 다른 방법, 즉 다양한 방법이고 이번엔 방법 뒤에 to 부정사 썼네. 역시 to 부정사는 way를 꾸며줘. produce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주어니까 그 찾는 것은 is an important stage, 중요한 단계입니다. 무엇의 단계요? 그런 뮤지컬 엑스플로레이션의 그러니까 음악적인 탐구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속 뭐가 반복되는 줄 알겠지? 애들이 직접 이렇게 소리 만들어내는 방법도 찾아보고 탐구해보고 그렇게 하란 이야기인 것 같아. 자, correct playing이 지금 주어야. 그러니까 올바른이라는 형용사 correct. 너희들이 알고 있는 correct 동사로는 무슨 뜻이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다니까 수정하다 고치다 동사로 그런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는 그래서 올바른 하는 뜻이 있죠. 지금은 형용사로 쓰여서 playing을 즉 연주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어. 자, 올바른 연주는 come from 이거 어디에서 온다는 거지. 어디에서 나옵니다? the desire 이게 바로 욕구 갈망이라는 지금은 명사잖아. 더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요 욕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뭘 하겠다는 욕구, find, 찾겠다라는 욕구, 찾겠다라는 열망이야. 뭘 찾아요? The most appropriate sound quality. 자, 요 형용사는 적절한이란 뜻이다. 혹시 몰랐으면 알아두시고요. 근데 most 붙었으니까 가장 적절한 사운드 퀄리티니까 요거는 음질이겠다, 그치? 가장 적절한 음질을 찾는, 찾겠다라는 그런 욕망. and 뒤에 find, 이거 뭐 연결하는 and일까? 여기 동사원형 find 보니까 여기 동사원형 find, 요거 두 개 연결해서 둘 다 여기 있는 to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병렬 구조로 쓸 때는 뒤에 거는 to 빼고 써도 됩니다. 그럼 얘도 뭐 해주면 되겠어? 얘도 to find 할 해서 desire 꾸미겠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또 뭐를 찾겠다라는 갈망? The most comfortable playing position. 가장 편안한 연주 자세를 좀 찾겠다라는 그런 욕망.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연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제일 적절한 음질을 찾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또 가장 편안한 연주 자세를 찾고자 하는 욕망, 그런 데에서 제대로 된 올바른 된 연주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뭐더라? 이거 쌤한테 배운 적 있지? So that 붙어있는데, 붙어있는 so that은 뭐더라? 몰라요? 모르면 적어야지. 이거 목적의 so that인데 기억 안 나요? so와 that이 떨어져 있을 때는 왜 너무 뭐뭐 해서 that은 그래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so that이지. 근데 그때는 so와 that 사이에 여기 형용사 아니면 부사 있어야지. 너무 바빠서, 너무 빨라서, 그치?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 있을 텐데 얘는 그런 거 없잖아. so that이 붙어 있잖아. 이럴 때의 so that은 목적. 그러면 우리 아까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 할 때도 목적 했지. 무슨 뜻? 뭐뭐 하기 위해. 그게 목적이죠. 얘 그거야. 뭐뭐 하기 위해인데 주로 목적의 소대절 안에는 조동사 can 내지는 may 잘 들어간대. 그러니까 can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해석 이렇게 한다. 뭐뭐 할 수 있도록. 주어가 동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거니까. 자, 그래서 목적의 소대절이야. to와는 다른 점은 우리가 to 부정사가 목적을 나타낼 때는 to 뒤에는 그냥 동사원형 쓰는 게 to 부정사잖아. 근데 얘는 so that 뒤에 동사원형을 쓰겠냐? 아니지. 접속사 뒤에는 뭘 써? 문장. 완전한 문장을 쓰니까 얘는 주어, 동사 다 있어. 주어는 one이고 동사 can play. 요렇게 진행될 거야. 이걸 만약에 to 부정사로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to play. 그럼 play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되니까 같은 뜻이다. 자, 원은 누군데요? 그냥 일반 뭐 불특정한 사람이야.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너희가 해도 되고 그냥 사람들이 해도 돼.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요? can play. 연주를 할 수 있기 위해서야. with control. 근데 뭘 가지고? 컨트롤을 가지고. over time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컨트롤을 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연주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고 또 적절한 음질을 찾는 그런 욕망에서부터 제대로 된 연주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 말이었어. 그래서 여기서 목적의 so that도 좀 알아놓고 너희들 목적의 to 부정사를 왜 in order to 아까 그렇게 똑같다라고 썼었지. 그래서 얘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in order that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둡시다. 자, 이제 마무리다. As instruments and music as가 접속사로 이렇게 쓰일 때 너희 뭐 알고 있는 뜻 여러 가지 있죠? 뭐뭐함에 따라, 뭐뭐하면서, 뭐뭐할 때,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처럼. 자, 악기와 음악이 어떻게 됨에 따라, 어떻게 되면서야 이거 more complex니까 더 복잡하게 됨에 따라, 더 복잡해짐에 따라. 그러면 learning, 얘가 주어겠네? 배우는 것은, 그치? 왜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as 절이었으니까. 자, 주절에서 그러면 learning이 주어다. 배우는 것, 뭘 배우는 거요? 적절한 연주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주어였고요. 이것도 수일치로 내기에 되게 좋은 becomes였어. 왜? 바로 앞에 techniques라는 복수형 명사 있지만 주어는 얘가 아니죠. 주어는 뭐다? learning이잖아, 그치? 동명사가 주어니까 동사는 역시 단수 취급해서 becomes라고 단수형 쓴다, 뭐 이런 것들. 주어 동사 그래서 자꾸 s랑 v를 쌤이 찾아서 표시 좀 해라 하는 거다. 자, 적절한 플레잉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increasingly는 점점 이런 부사야. 점점 relevant해집니다. relevant라는 형용사의 뜻
알아둡시다. 유의미한, 의미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이란 뜻과 하나 더 뭐에 관련 있는, 관련된이란 뜻이 있거든. 뭐에 상응하는, 뭐 이런 말 있잖아.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 정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점점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점점 유의미해진다, 점점 중요해진다. 그니까 글 자체는 뭐니? 애들한테 뭐 악기 연주법 제대로 가르쳐 이거 아니었는데 끄덕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었고 뭐하라는 이야기야? 애들한테 이렇게 앉아야 되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걸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야? 그게 아니었죠. 아니라고. 그거 아니고 악기 배울 때 어떻게 해? 애들이 일단 먼저 이렇게 탐구해보고 탐험해보고 그거 중요해 이거잖아. 이런 거 위에다가 쌤이 뭐하라 그랬더라? 주제 같은 거 너희 말로 한번 코멘트 달아보라 그랬지. 이런 거 한글로 너희가 읽고 나서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악기에 대한 탐구의 중요성? 이 정도? 그치? 애들이 악기를 배울 때 일단 먼저 탐구해보는 게 중요해. 그게 필요해. 그거 중요해. 뭐 요 정도로 정리해서 국어 시간인 것처럼 주제를 오케이 우리말로 달 수 있어야 된다고. 되니? 자, 그래서 29번의 어법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30번대가 이어지죠. 자, 확 깨고. 너희 요거 끝까지 풀기는 다 풀었지? 채점 혹시 했니? 아, 채점 안 했어? 29번 방금 맞췄니? 30번 보자. 자, 29번의 어법을 풀고 나면 30번에 요런 문제가 이어집니다. 뭐냐 하면 어휘가 제대로 쓰였느냐, 낱말이 적절하게 쓰였느냐 하는 게 30번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밑줄 친 낱말들이 어렵지 아니야. 단어가 어려운 거라서 너희 한번 맞춰봐라 이런 취지로 낸 게 아니고 단어는 너희가 다 알 법한 단어인데 내용의 흐름에 지금 이게 벗어나지 않았느냐, 즉 네가 이거 주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 알아보는 취지로 낸 어휘 문제거든. 단어 자체가 막 어렵진 않아. 자, 그러니까 결국 또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거지.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 이 모의고사의 문제라는 거는 글 하나하나에서 무슨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글쓴이가 무슨 말하는지 너희들 이해해라, 파악해라. 다 그 문제야. 진짜 몇 개 빼고 몇 개 해봤자 뭐 29번에 그래 어법 같은 거는 주제 파악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는 다 결국 주제 묻는 거다. 해볼게 이것도. 자, when이니까 이제 뭐 할 때 그러는데 price 가격이잖아, 그치? something 어떤 것이라는, 너희들 무슨 thing 하는 거는 참고로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는 거 알지? 얘도 그러네. fundamental 하는 형용사가 뒤에서 something 꾸며. 이게 어떤 거지? fundamental한 기본적인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것의 가격이 지금 when절에 주어야, 주어 동사 찾는 연습부터 일단 해라. 이렇게 when절 안에서는 주어가 가격이고요, 동사가 drops, 떨어지다네. 그것도 greatly 하게 떨어질 때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것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하락할 때, 이럴 때. 자, 이제 주절 보자. The whole world, 이 얘가 주어야 온 세상이네, 그치? 온 세상이 can change, 바뀔 수가 있대. 됐어? 대부분의 글이 그렇지만 얘도 첫 문장에 주제 나온 것 같은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되게 기본적인 어떤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 가격 떨어졌네가 끝이 아니고 그게 막 온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대. 뭐 그런 이야기, 좀 구체적인 사례랑 막 나올겠지 아마도. 일단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데, 자, 그 뒤에 나오는 chances are 이런 거 너희 표시해야 돼. 요거 참고로 chances are 뒤에 that 생략된 거고 이 표현 많이 쓰거든. 너희들은 chances are that 이렇게 기억하세요. chances are that. 물론 that은 접속사라서 그 뒤에 완전한 문장 붙어 있을 거야. 무슨 뜻이냐면 chances are that, that절 할 가능성 있다, 아마 that절 할 것이다 이런 뜻이야. 가능성 있다, 아마 that절 할 거다 같은. that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럴 가능성 있지, 이럴 것 같아요 라고 추정하는 거야. 때로는 chances are good that 이렇게도 쓰거든. 그러면 대절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 chances are good that, 또는 그냥 chances are that 이래. 어떨 가능성이 있는지 볼까. you are reading this sentence under some kind of artificial light. 이게 대절의 내용이네. 네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 읽고 있대 이 문장을. 근데 under, 어디 밑에서? 어떤 종류의 artificial light가 뭐냐? artificial, 인공적인이잖아.
인공적인 조명 아래에서, 그치, 우리 뭐 태양빛 아래에서 보는 게 아니라 형광등이라든지 뭐 스탠드 켜놓고 대부분 그렇지. 그래서 너 아마 인공적인 조명 아래에서 지금 이 문장 읽고 있을걸? 당연히. 자, 그리고 나서 moreover, 우리 이런 연결은 항상 중요하다 그랬어. 게다가 덧붙이는 거다, 그치? 추가하는 표현이고, 같은 동의어의 표현들은 너희 다 알고 있어야 돼. 하나씩만 해볼게. 유담아, moreover, 또. In addition, 좋아. 하나씩은 돼야 돼. 민경아, 뭐 있냐? 해피라는 게 in addition이었지. 소연이 있어, 또 다른 거. 그럼 지금 알아뒀자. 일단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하다라는 add에서 나오는, 그러면은 요것도 된다. additionally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more처럼 더 붙이는 거니까 furthermore, 얘도 똑같은 표현이죠. more 들어가. So what's more 이런 것도 있잖아. 아, 그리고 옆에라는 beside에다가 s 붙인 besides 이런 것들. 이게 다 게다가 덧붙여서 알아야 돼, 얘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반전이 없겠다는 거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앞에 하던 말에서 똑같은 기조로 내가 하나 덧붙여 볼게 이런 거라서, 너희가 만약에 주제나 요지 찾는 문제잖아. 그럼 moreover 뒤에 거는 휙 지나가면 돼, 그냥. 어차피 똑같은 말만 또 할 거니까. 자, 게다가 you probably never thought about, 너 아마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걸, 뭐에 대해서? 전치사 about의 목적으로 whether 절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예전에 배웠다. whether 절은 심지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역할도 가능하니까. 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해 본 적도 없을걸. whether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was worth it. 뭐 하는 거지 이거는? 인공 조명을, 그러니까 글을 읽기 위해서, 리딩을 위해서 인공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whether 절에 주어져. 그래서 동사는 was인데,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인공 조명을 독서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떤지. 내가 과연 이 전기불을, 이 전기세를 내가며 불을 지금 켜서 이걸 읽을 만큼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아마 없을 걸. 뭔 얘기야? 그만큼 이거 싸다. 우리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거 첫 문장. 되게 기본적인 어떤 것의 가격이 떨어질 때 그 얘기 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불, 형광등 불 켤 때 저 비싼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불 켜잖아. 일어나면 책 안 읽어도 불 그냥 켜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였고, light is so cheap. 너희들 여기서는 이제 요런 거 발견하면 소댓이 동그라미 자동으로 쳐지죠? 이 소댓이 바로 그래,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한다라는 그 소댓절이야. 그 사이에는 지금처럼 이런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있지. 자, 조명이, 그러니까 저런 전기불이 너무나 cheap해서, 너무나 가격이 싸서, 그래서 그 결과 you use it, 넌 그걸 사용하잖아. without thinking, 생각하지 않고서도 그냥 그거 쓰잖아. 그러니까 cheap라는 단어가 내용의 흐름상 맞죠. 그래, 전기불 싸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맞아요. 뭐 요 it은 당연히 light겠지. but 이제 좀 하지만 하고 딴지 걸었어. 하지만 1800년대 초반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1800년대 초반에 it would have cost, 여기서 cost는 물론 pp겠지, would have pp, 뭐 했을 것이다, 과거에 그랬을 것이다 해서 would have pp 썼고, cost는 동사로 무슨 뜻이더라? 원래 비용이 얼마 들다인데 여기 뒤에 유도 있고 400배라는 아까 목적어가 두 개 보이잖아. 사형식 동사로 쓰이면 간접 목적어에게 직목이라는 비용 들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야. 비용을 부과한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1800년대 초반에는요, 그것이, 여기서 그것도 아마 불이겠지. 그것이 너에게 400배의 비용을 아마 부과했을 것이야. 이런다. 400배 그랬는데 뭐에 400배요? What you are paying now for the same amount of light. 이거에 400배래. 그러니까 여기서 what, 관계대명사 what 써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네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에 400배. 뭘 위해서 지불하는 거? 똑같은 양의 light를 위해서. 네가 똑같은 양의 전기불을 쓰는 그 값으로 지금 지불하는 그 전기세의 한 400배 정도는 냈었을 것이다. 1800년대만 하더라도. 자, at that price, 그 가격에, 이 말이죠. 그 가격에 너는 notice 했을 거야. notice 뭐 하는 거니? 알아차리고 뭐 인식하고 이런 거죠. the cost.
and would think twice. 자, 가격을 네가 notice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would think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 and는 지금 would notice 그리고 would think 요렇게 동사도 이렇게 연결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너는 좀 비용을 그러니까 notice 뭐 인지하고 의식하고 이 말이잖아. 좀 의식을 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지. twice 이렇게 가이고 어 두 번 이 말이네. 두 번 생각했을 거래. before 뭐 하기 전에 using 하기 전에 artificial light를 즉 책을 읽기 위해서 그런 인공 조명 사용하는 거 사용하기 전에 두 번 생각했을 거야 아마도. 옛날에 우리나라도 왜 호롱불 밝혀서 이렇게 책을 보았던 조선시대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후기에 전기 없었을 때 비싸잖아 기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뭐 반딧불 불빛에서 뭐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낮에 일하고 그런 것들 그 비싼 불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다시 또 돌아와야 돼 우리는. The increase in the price of light. 그런데 그 불빛의 가격에 있어서의 증가가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그 조명을 쓰는 가격에서의 증가가 아니요. 그 값이 더 올랐으면 세상은 더 깜깜했겠지. 비싼데 어떻게 불 켜고 살아? 그러니까 이걸 뭐로 바꿔야 되니? 3번이 지금 틀렸다라고 여기서 갸우뚱했었어야 되고 너희가 아 가격에 하락이, 가격의 떨어짐이 세상을 밝히게 돼서 지금은 이렇게 환한 세상에서 우리 밤새도록 불 켜놓고 흥청망청 이렇게 살 수 있잖아. 전기세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3번의 increase를 너희는 반대말 뭔데? increase의 반대, 너희가 알고 있는 decrease 이런 거. 아니면 아까 앞에서 왜 가격의 하락이라고 표현할 때 막 drop 이런 단어로 그래 고쳐줘야 되겠지, 그치? light의 가격의 하락이 요 lit는 밝히다라는 동사 light의 과거형이다. light, lit, lit죠. 어 그것이 바로 세상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어 그러더니 너희가 알고 있는 not only 아마 but also 그게 나올 것 같은데 not only 여기 있고요. but 뒤에 also는 뭐 생략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할게. 자 알고 있는 not only A but also B의 뜻은 뭔가요? A뿐만 아니라 B도 해서 A, B는 뭐 명사, 명사일 수도 있고 뭐 얘가 형용사, 형용사 물론 동사, 동사일 수도 있는데 A와 B가 문장, 문장일 수 있거든. 문장, 문장인 경우에 지금 같은 일이 벌어져. 왜냐하면 어떤 문장에서 not 같은 혹은 only 같은 우리 이거 부정어 취급한다? not이든 only든 둘 다 부정어인데 어쨌든 이런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아, 들어본 거 없어? 지금 잘 들어봐.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오게 되면 원래 우리 주어 다음에 동사라는 이게 기본 어순이잖아. 아 그렇지. 도치가 이루어진대. 이거 기억해야 돼. 되게 중요한 거다. 다시.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오면 물론 부정어는 not only만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알고 있는 never 또 hardly, rarely, seldom 그런 것도 다 부정어잖아. 아니면 little 이런 단어 부정어지. 거의 없다라고 우리 부정으로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그런 부정의 단어들이 근데 왜 맨 앞에 와요? 지금이야 not only but also라서 맨 앞에 썼지만 다른 never이나 그런 애들은 원래 위치 있잖아요. 비동사 뒤에 쓰고 그치? 근데 걔들도 막 맨 앞에 쓰기도 해. 왜? 강조를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뒤에 자기 자리 있지만 일부러 강조하려고 막 문장 맨 앞으로 땡겨오기도 하고 이러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강조를 위해서든 이렇게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오면 뒤에 도치 구문을 쓴대. 근데 도치할 때 방법 비동사나 조동사면 어떻게 주어랑 자리 직접 바꿔요. 너희가 의문문 만들 때를 생각해봐. You can이면 can you 하잖아. You are이면 우리가 are you 하지. 근데 일반 동사면 you like면 like you 할 거야? 아니잖아. 어떻게 물어보니? Do you like? 그치 뭐 does he like? 이런 식으로 do를 이용할 거거든. 마찬가지야. 도치 구문을 쓸 때도 부정어가 맨 앞에 와서 도치를 쓰긴 써야 하지만 만약에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라면 일반 동사라면 조동사인 do의 도움을 좀 받자. 아 물론 시제가 지금은 과거니까 did를 썼고 아니면 시제가 현재형이었으면 지금 주어가 is이라서 does 썼겠지. 근데 어쨌든 do 동사의 도움을 받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주어인 it 쓰니까 그래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됐어. 그 뒤에 진짜 본 동사를 써야 할 텐데 이때는 반드시 원형으로 쓰겠네. 앞에 두 동사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까지 주의하기. 그래서 이런 did가 의문문도 아닌데 did it 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는 도치구문 not only 때문에 도치를 시킨 거였어. 해석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turn night into day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치? 그것은 뒤에 있는 allow도 했어요. 해석은 이거죠. 앞에 것뿐만 아니라 뒤에 것도. 어, 근데 turn A into B. 우리 저런 수거는 기억하고 있잖아. 요거 무슨 뜻이더라?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외워라.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그러면 낮을 밤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네. day는 낮이란 뜻이 있죠. 자, 그것이 낮을, 아, 거꾸로. 그것이 밤을 낮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됐니? 그럼 그것은 또한 allow도 했어요. 여기서 이제 allow가 바로 오형식 동사로 쓰였네. 그래서 목적어가 있고 뒤에 to leave라는 목보. 항상 allow 같은 애들 발견하면 어, 오형식으로도 쓰였겠지 이러고 뒤에서 to 부정사 찾아줘야 돼. 목보로 to 부정사를 쓰지. 자, 그리고 그것은 또한 뭘 가능케 했어? allow 오형식일 때 그냥 가능케 하다, enable 하고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목적어, 우리가 사는 거, 그리고 일하는 거, 어, 이런 걸 가능하게 했어요. 요 end는 live와 그리고 work, 어, 목보 역할하는 두 개 연결했어. 우리가 살고 일하게끔 했는데 in big buildings, 큰 건물 안에서. 만약에 인공 조명이 없다면 깜깜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겠지.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저리 또 뒤에서 꾸며주네. 어떤 빌딩인데요, 그거? That natural light could not enter. 자연광이 들어갈 수 없는. 어, 그래서 자연의라는 natural light 맞죠? 내용상, 그치? 자연광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건물, 뭐 지하든 어디든 뭐 벽 다 쌓아놓고 해서 모든 곳이 햇볕을 다 받을 수 당연히 없잖아. 근데 그런 건물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일하는 거, 어, 그것도 역시 가능하게 했죠. 뭐가요? 여기서 주어인 it이 뭔데? 만약에 이런 것도. 여기 있는 it, 여기 있는 it, 이게 뭘까? 그냥 전기불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인공조명 아니고요. 뭐다? 인공조명 가격의 하락. 그치? 요거이기 때문에 it으로 받아줄 수 있었던 거다. 그게 비쌌어봐. 비싸면 여전히 못 켤 거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지. 자, nearly nothing we have today. Nothing이 주어이고요. 여기 있는 요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묶어주는 거. 이런 거 너희 눈에도 보이죠, 이제? 거의 nothing이 possible. 그러니까 얘들아, nothing 자체가 부정어니까 뒤에 impossible 쓰면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쓰고 싶으면 어, nothing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possible 쓴 거야. 하지만 해석할 땐 우리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그죠? Nothing is impossible이니까. 자, 그러면 we have today. 우리가 오늘날 가진 그 어떤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조건이 있어. 만약에 뭐 했더라면 the cost of artificial light가 had not dropped. 그 인공 조명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이야. 근데 어디까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거의 nothing이니까 거의 그냥 0원이라는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우리가 가격 생각 안 하고 전기불을 쓸 수 있을 정도로까지 떨어져서 nothing으로까지 떨어졌다라고 표현한 거다. 마지막 문장에서 가정법이 나와서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갈게. 잘 봐. 얘들아, 여기서 if는 단순하게 그냥 어, 내일 비가 온다면 같은 그런 조건이 아니야. if 가정법이야. 자, 그런데 if 가정법인데 if절에 주어 다음에 동사를 어떤 꼴로 썼니? had pp라고 썼네. 이거 가정법 뭐지? 가정법은 시제가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는데 얘는 가정법 두 개는 뭔지 기억나니? 가정법 과거랑 또 가정법 과거 완료랑. 그렇지. 얘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야. 왜냐하면 if절이 지금 보니까 주어 뒤에 had pp라고 쓰여 있거든. had pp가 바로 과거 완료의 시제잖아. 그치? So if절은 이렇게 쓰여 있고요. 어, 얘는 주절을 먼저 썼다. 그치? 앞에 있는 얘가 주절이죠. 주절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요? 주어 뒤에 would라고 오, 조동사의 과거 would나 could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 쓰고 그 뒤에는 뭘 썼니? her. 원래는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어, 근데 얘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거 그냥 동사 원형인데요. 그치? 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라 누구의 주절이게? 저렇게 생긴 애는? 어, 그거 그냥 가정법 과거의 주절이 그렇게 생겼던데요. if절 안에 동사의 과거형 쓰고 주절이 바로 조동사의 과거 뒤에 지금처럼 동사 원형 오는 이건데. 그치?
주절은 이렇게 생겼고 이프절은 이렇게 생겼고 이걸 뭐라 그러더라? 두 개를 짬뽕했네? 섞은 거. 이건 뭐죠? 혼합가정법. 어? 처음 들어봐. 이걸 합친 혼합가정법이 있더래. 막 짬뽕해도 돼요? 아무 때나 막 짬뽕하는 건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는 과거 일에 대한 가정이거든.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고 얘는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런 거야. 과거에 뭐를 했더라면 그러면 뭐 했을 텐데 이거야. 내가 그때 그 파티에 갔었다면 그럼 내가 그 남자애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라고. 그럼 얘는 뭐니? 가정법 과거는 지금 현재일 혹은 뭐 가까운 미래일 이런 걸 가정하는 거니까 얘는 해석이 이래.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충분히 있다면 아 그러면 나 그 백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거야. 그게 가정법 과거, 즉 현재 일을 가정하는 거거든. 근데 혼합 가정법은 이 중에서 뭐랑 뭐를 때우는 거냐면 if절에서는 요거를 때와. 근데 주절에서는 얘를 때와. 그러면 이 부분은 과거의 사실을 가정하는 거고 얘는 현재 이럴 텐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이런 거야. 과거에 뭐뭐를 했었다면 아 그러면 현재에는 뭐뭐 할 텐데. 아 그럴 수 있잖아. 네가 작년에 전학을 안 갔었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이 학교 다니고 있을 텐데 이런 거 가능하죠. 내가 어제 밤을 안 샜더라면 아 나 지금 이렇게 안 졸릴 텐데 이런 거. 그게 혼합 가정법이다. 그래서 얘랑 얘랑 합친 거 그게 지금 여기 나왔다는 거지. 봐봐. 그거 모르고 보면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네. if절에는 동사를 had pp라고 썼고요. 근데 주절에는 보니까 odd에 그냥 동사 원형. 그치? if절은 이렇게 썼고 주절은 이렇게 썼다. 보이냐? 그러니까 해석도 그렇게 해보자. if는 과거일로 해석하자. 자, 그 인공조명의 가격이 거의 nothing, 거의 막 제로에 수렴할 만큼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던 건 과거일이니까 만약에 과거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내용이 그러네. 그치? 그래서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은 그냥 가정법 과거, 즉 혼합 가정법이 쓰인 문장이었어. 마무리는 됐나요? 오늘 뭐 진도는 많이 안 나갈 텐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어서 이제 31번부터 쭉쭉